아, 어지러워.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요. 아, 큰일이다. 우리 색시 힘들어서. 넌 뭐해? 손님 잔뜩 오셨는데. 동서, 어디 아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은품 달라고 했죠? 아니야, 동서 식사해. 내가 할게. 동서! 제스, 어디 안 좋아요? 여보, 잠깐만. 맞구나. 아기 가졌지? 네, 형님. 됐다,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는데. 아, 근데 왜 이제서야 얘기를 매장 오픈 때문에 다들 정신없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숨기재요. 많이 돼! 우리 집 최고 경사인데! 재수씨! 짱하다! 대견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형. 더 기쁜 소식 알려줄까? 쌍둥이래. 신받다! 정말? 어머님이 아시면 제일 좋아하실 텐데 연락이 안 되네. 아이, 아버님하고 여행 가셨다며. 근데 좀 이상하세요. 요즘엔 전화도 뜸하고 한 번도 한국에 안 오시고. 추석 지나고 시애틀로 한번 가보려고요. 꼭 가야 돼요? 당연하지. 추석은 큰 집에서 보내기로 했잖아. 가서 아빠 말씀 잘 듣고 할머니한테 인사 잘 드리고 그림 일기 쓰는 거 잊지 말고 아빠가 두 밤만 더 자면 데려갈게. 알았어요. 아빠 뽀뽀. 어이구 그래. 어이구. 아유, 잘 다녀 아들. 쭉. 아빠. 아이고. 으짜짜짜. 잘 있었어? 장사 잘 되죠? 네. 이제 건강 괜찮으시죠? 아, 재활치료 끝나서 이제 병원 안 가도 돼요. 두 분 신혼 재미 좋죠? 덕분에 깨가 쏟아집니다. 아유 좋겠다. 아, 늦었지만 축하해요. 아, 진심입니다. 아, 잠깐만. 자. 예, 아버지. 예.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예. 잠깐만요.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혹시 이범서 사장님이세요? 그분 한국에 계셔? 지난주에 오셨어. 왜 그러는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예. 추석 다음날 이 녀석 보낼게요. 가자, 지우야. 주세요.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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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떻게 된 거야? 한국 오셨으면서 왜 연락이 없어? 그러게. 지난주에 통화했을 땐 엄마랑 유럽 크루즈 가신댔는데? 암만 해도 이상해. 만나 뵈야 되는 거 아니야? 영채야. 너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그만 들어가요. 몇 시예요? 12시요. 점심 드셔야죠. 가요. 어때? 가능성은 좀 있나? 저도 이 논문 본 적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누구세요? 제가 나와보겠습니다.